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구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한눈에 봐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직장에서도 언제나 활기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에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대략 2대 8 정도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난해도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일찍이 행복은 기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이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딱 하나,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행복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불행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복권에 당첨하면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본래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2, 3년 내에 다시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생각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데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하겠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자들이 연구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흉내낸다면 여러분도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반추하는 생각이 적다는 점입니다.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어 반추하면 뇌에 강한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심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좋았던 기억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만 반추하고 떠올려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음악 소리나 노래 소리가 빙빙 도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멈추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기억도 이와 마찬가지로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릿속을 돕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지켜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잡념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잡념이라고 이름 붙이면 됩니다. 이것을 이름 붙이기라는 의미로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면 소리를 지켜보는 훈련을 먼저 하면 좋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에 있는 어떤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실제 자연 속이라도 좋고 녹음한 소리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하나의 소리에 10분만 집중해도 생각이 훨씬 적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에도 생각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때 잡념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다시 소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 성적을 비교하고 남편 연봉을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미모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하는 등 우리는 비교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행복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남이 좋은 집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고급 요리를 먹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는 자신은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했고 지금까지 축구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 명이 둘러앉아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바다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베스트 3를 정해보세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요리, 멋부리기, 고양이도 괜찮고 친구와의 우정, 자전거 타기, 등산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베스트 3는 타인과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행복 기준입니다. 틈날 때마다 좋아하는 베스트 3에 집중하면 저절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온천, 맥주, 독서입니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땀을 흘린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상쾌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근처 도서관에 가서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 또한 행복합니다. 세상이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베스트 3라고 생각한 행복의 기분에 맞춰 살면 최소한 불행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감사할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볼 때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적인 면을 주로 봅니다. 반대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마이너스적인 면을 주로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 3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짜증부터 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를 여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도로를 수시로 새로 닦고 고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외면하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은 지금도 불행하고 10년 후에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주변에 식당이 없고 편의점만 있다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뭐야 편의점밖에 없어 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감사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그 차이는 행복과 불행으로 갈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보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말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옷과 신발을 입고 내가 만들 수 없는 도로를 걷고 내가 만들 수 없는 지하철을 타고 내가 만들 수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내가 만들 수 없는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